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윤준 씨, 이윤준입니다. 소개 한번 해. 로드짐 로드의 오랜만에 믿게 된 김민우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튜토리얼 MMA 튜토리얼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좀 여러 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딴짓 좀 하다가 광고도 찍고 광고 찍는 유튜버 광고도 찍고 하다가 네, 오랜만에 이제 MMA 튜토리얼을 찍을 건데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팩트 폭격기 팩폭 TV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싸움에서 스파링에서 저희 이제 그냥 저희끼리 얘기로는 짝제비라고 하거든요. 짝제비? 짝제비? 서로 짝제비끼리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냐, 그때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뒤에 있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뒤에 있어요. 자 오른손잡이로 바꿔봐. 요렇게 됐을 때에는 서로 잽이 닿는 거리가 이렇게 이게 서로의 어느 정도 거리가 돼요. 펀치 거리. 그래서 앞발도 이렇게 가깝고 이걸 해서 어느 정도 항상 익숙한 이 거리가 나오는데 발 자세를 바꿔봐.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서로 이렇게 서로 잽이 이렇게 있고 투는 이렇게 멀리 있어요. 그리고 앞발은 서로가 이렇게 있고 뒤에 있는 발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미묘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차이를 생각하고 싸우지 않으면 어이없게 큰 거를 맞거나 아니면 되게 거리 조절을 못해서 헤매게 되거든요. 스파링을 할 때. 그래서 기본적인 대응법이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제 앞발이 상대방 앞발보다 더 옆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짝 상대방의 사각을 잡았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훨씬 좋은 유효타의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스파링 할 때 움직여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상대방의 투나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이쪽 뒷발 쪽으로 가면 투나 미들이 맞기가 쉬워져. 내가 셀프로 상대방의 사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불리해져. 그래서 스파링 할 때 살짝 계속 서로 살짝 이렇게 옆을 먹으려고 움직이다가도 멀리 있다가 공격할 때는 살짝 사선으로 빠지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스타트 시작 지점이 자 다시 쳐봐. 여기서 난타 치는 것보다 살짝 사선이야. 여기서 난타 치면은 제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돼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서 앞발을 먹으면서 스파링을 해주는 게 일단 기본이고 그 상태에서 스파링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앞손이나 앞발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서 내가 잽 할 때 상대방은 투 치면은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오른손잡이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손잡이로 바꿔봐. 내가 잽 할 때 상대가 투 치면 이렇게 조금 가드가 좀 돼요. 되게 치명타를 피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쪽은 닫힌 쪽이거든. 제가 저의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이쪽은 닫힌 쪽, 이쪽은 열린 쪽. 근데 여기에서 스위치 해봐. 잽 했을 때 이쪽은 열린 쪽인데 투 치면은 일단 그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없어. 이쪽 투 칠 때는 어깨나 이렇게 팔꿈치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딱 그 잘 맞는 법을 잘 터득하신 분들이라면은 치명타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잽을 너무 많이 하다가 카운터 한 대 빡 맞으면 이거는 그냥 떡실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로우킥도 마찬가지야. 로우킥 찼을 때도 캐치하고 오복 빵 이런 것도 너무 쉽고 이렇게 돼서 앞손이나 앞발은 정말 그냥 거리 잡기용으로 그냥 툭툭 거리 잡기용이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많이 때리려고 한다거나 앞발을 너무 이렇게 세게 차려고 하면 너무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거리만 재다가 투를 살짝 사이드로 빠지면서 투를 계속 날려주시는 거예요.
투나 미들 아니면 로우 뒷손 뒷발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손 왼손잡이랑 할 때는 그 상태에서 제가 그러면 딱 정리를 해서 콤비네이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투를 치는데 약간 앞발이 사선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카운터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리도 살짝 좁혀지죠. 하나, 그 다음에 훅을 하면서 살짝 턴을 해주는 거죠. 그럼 투 훅으로 상대방의 사각을 일시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 투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파링 하다가 투 훅 미들이나 하이킥으로 콤비네이션을 연결하면은 잠깐 사이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더 연결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지만 오늘 만약에 제 영상을 하나만 기억한다고 하면 이 콤비네이션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움직일 때 움직이다가 투 훅 원 투 움직이다가 너도 섀도우 해줘. 투 거리 재다가 살짝 옆으로 가면서 거리 재다가 빵빵 빵 이런 느낌으로 한 번 더 서로 가볍게 스파링 모션 스파링 모션 치다가 찬스 났을 때 빵.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사각을 먹으면서 공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제 스타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 튜토리얼을 보고 이제 맥그리거의 쓱박을 잘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스파링 하고 있다가 살짝 일부러 먹혀줘. 그럼 이 사람이 투를 치겠죠. 거의 뻔하게 투가 오거든요. 투나 미들이 올 거예요. 미들을 그냥 막 방어해야 돼. 아니면 스텝으로 빠지던가. 거기서 이제 상대가 투가 올 때 바로 쓱박 먹이면 돼요. 이게 바로 맥그리거의 패턴이거든요. 자, 천천히 움직이다가 일로 가서 빵 그냥 강하게 칠 수도 있고 살짝 유인하는 거예요. 투치라고 바로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멀리 밑으로 한번 날려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쓱박을 진짜 좋은 각도에서 아주 강하게 상대방한테 타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요 정도를 잘 해주고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제가 클린치나 태클이나 뺨 클린치 그리고 그라운드에서의 움직임들을 제 튜토리얼에서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내 공격들에 살을 붙여나가면은 아주 좋은 MMA 파이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서로의 앞발 먹기. 서로 이렇게 됐을 때 앞발을 먹으면서 움직여주기. 그 상태에서 뒷손이나 뒷발을 많이 사용해야지 앞손이나 앞발을 많이 사용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딱 외우라고 딱 요거 한 번만 외워봐라 한 콤비네이션 하나가 자세 잡은 상태에서 사이드로 빠지면서 투치기. 투, 훅, 잠깐 사이드 먹었을 때 원, 투나 아니면 투, 훅, 미들. 요 정도 콤비네이션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짝제비에서의 콤비네이션이고 그리고 마지막 저만의 요령 한 가지는 반대로 가기. 저는 쓱박에 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럼 그냥 오히려 투를 치라고 오는 거. 투 쳐봐 하다가 그냥 바로 살짝 빠지고 쓱박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스파링 할 때 계속 써먹어 보시면은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팩폭TV님이 써준 댓글을 정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열심히 영상 찍었겠습니다. 감사합니다.